역시 저는 이렇게 서프 그린이나 이런 걸 보면 막 미치나 봅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아키바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서프그린이네요. 아, 나 서프 아주 그린 막 예쁩니다. 페스타레드 이런 거 보면 막전 미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 뭐랄까 가장 대표적으로 예쁜 색깔 중에 예. 하나죠. 서프그린, 페스타레드, 그래도 뭐 또. 네, 그또그 레이크 플래시드 블루? 아 맞아, 레이크 플라시드 블루. 그렇죠. 가장 그 뭔가 독특하면서도 뭔가 제일 익숙하면서도 네 가장 반갑고 이런 색 캔디 애플레드도 저 한우 보고 좋아하고요. 있더라. 네, 그렇습니다. 아참 예쁘네요, 서프린. 네, 이거 맥펜 클래식 60 재즈 마스터 락커인데요. 이게 가격이 172만 원, 지난 시간에 로드온하고 동일한 가격이에요. 일단 락커 피니시라서 그런데. 로드온도 락커긴 락커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외관이나 이런 것들이 선생님은 로드원을 이제 워낙 좋아하시니까, 네. 근데 이렇게 그냥 예쁘게 깔끔하고 깔끔하게 네 이쁘네요, 이거. 정리한 것도 아주 네. 좋네요. 이 뒤에가 무슨 정말 참 어떻게 이렇게 어우 이렇게 무결점의 그런 정말 케이크 같은 생크림 올려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디자인이 나오는지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뭐랄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오히려 로드원을 봤을 때 마음이 편해지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렇죠. 이런 거 이게 그냥 이렇게 놓고 보면 좋은데, 칠라면은 막 이거, 아유, 아, 여기 기스 이거 막. 갈까? 여기 어떻게 막 이렇게 할까? 참,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예, 기타예요. 이거, 아, 이거 까지면 진짜 네. 얼마나 이게 마음이 눈물, 아픕니까, 아, 눈물 날 진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어차피 이제 한번큰 상처가 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데, 그때까지, 첫 상처가 날 때까지가 진짜 참 힘들죠. 170 2만 원이 이게 뭐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 그런 퀄리티를 지난 시간에 보여줬었는데요, 재즈 마스터가. 우리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죠. 재즈라는 단어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버리고 그냥 재주가 많은 기타, 재주 마스터다. 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네, 오늘도 과연 그런 퀄리티를 그대로 유지해 줄지 기대가 됩니다. 바디 엘더고요. 모던, 메이플 모던 C쉐입에게 포페로 지판, 빈티지 스타일 머신에 대해 42mm 너트너비, 신세틱 본넛이고요. 그리고 148mm 지판 공률 반지름 7.25인치 다 빈티지네요, 다 오늘은 빈티지죠. 지판이. 네, 21 빈티지 스타일 프렛에 648mm 스케일 길이 가지고 있고요. 65 재즈 마스터 픽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리듬 리드의 네, 톤 서킷, 볼륨 서킷, 그리고 3웨이 픽업 셀렉터, 그리고 원 볼륨, 원 톤, 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6 세들 빈티지 스타일 어저스터블 플로팅 트레몰로 테이프에서 장착이 되어 있네요. 신청 한번 해볼게요. 지난 시간하고 똑같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04 4173이었는데요. 뭐 재보나만 하지 않겠습니까? 104. 104. 이거 무게는 좀 있어요. 있어요. 네. 412 아니네요. 42입니다. 42. 4274. 하나씩 높네요, 로드온보다. 네. 아, 그러면 104. 1mm씩 깎았나? 레릭 하면서. 그러니까 약간 그런가 봐. 레릭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1mm씩 조금씩 깎고, 쳐나가는 예, 거야. 네. 1mm씩 깎았나? 그러네요. 아, 피니시가 입고 입고가 1mm 차이가 나는군요. 무게는 좀 있어요. 무게가 3.25보다 확실히 더 나갈 것 같습니다. 네. 네, 무게 몇대 몇? 77, 43. 43? 네. 저는 너무 과감했나 봅니다. 77, 43? 무거워서 일단 질러봤는데, 그렇게 무겁, 울 수도 있어요. 뭘, 제가,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선생님이랑 무게 대전하는 게 자신이 좀 없어졌어요. 5, 5, 6. 5, 5, 6. 저는 2, 1 차이가 나고요. 선생님은 4, 선생님이 훨씬 가까우십니다. 아, 1, 그렇군요. 3 차이가 1, 납니다. 3, 4, 5, 선생님이 3.56. 6. 그래도 네. 무겁네요. 그렇게 생각보다 무겁네요. 3.56. 선생님과 저희 중간에 있었어요. 3.56입니다. 지금 리듬 서킷이고요. 풀 볼륨보다 좀 낮추고. 사실 리듬도 소리가 좋네. 목재는 거의 뭐 구성 예. 똑같고, 로드원이냐 락커냐 그냥 그 차이인데요. 이게 더 동글동글하네요, 그 커브가.
재즈 마스터 본연의 소리 아닌가? 네. 서프 그린으로 네. 서핑 뮤직을. 오리지널리티는 있나 봅니다. 확실히. 이 개인에서 힘에 가렸고. 네. 우와, 좋습니다. 좋네요. 자. 마샬이면 깔끔해. 아 이거 되게 매콤하네요. 네. 소리가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사운드도 그렇고 뭐 디자인도 그렇고 뭐랄까 로드원이잖아요. 네. 재즈를 마스터하겠다고 길을 떠난 네. 길을 떠나서 낡은 그런 로드원이잖아요. 네. 처음에 집을 나설 땐 이 상태였던 거죠. 네, 그렇죠. 이 상태였는데 오랫동안 길바닥에서 수련을 하다 보니까 네, 애가 이제 좀 살도 빠지고 무게도 줄고 뒷둘레도 없어지고 네, 주염도 이렇게 나고. 이렇게 나고 이러면서 사운드도 약간 하이가 좀 이렇게 죽으면서 좀 더 뭔가 살짝 정리정돈이 네. 좀 이렇게 차분하게 된 느낌이고요. 이거는 그 사람이 집에서 나설 때 깔끔하게 준비가 딱 된 느낌, 그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취향 차이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톤이 굉장히 위에가 네, 위에가 싹 들려있는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뭐 저는 굳이 취향을 따지자면은 약간 좀 저렇게 세월의 풍파를 좀 겪은 그런 내공이 있는 느낌이 좀 더 저는 개인적인 취향이긴 한데 네, 네. 네, 선생님은 어느 쪽이 또 좋으신가요? 저 로드온 하드 썼으니까 저 이 맥콤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게 더, 네네네 더 재즈 마스터 같고 그렇군요. 좀 더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것 같고 네 하, 참 요거 그 차이가 엄청나네요. 네 그런 느낌의 차이가 있어요. 같은 괴이기는 한데 네. 집 떠날 때냐 떠나고 한참 된 후냐 그 느낌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반주 같은 걸로 해서 네. 한번 묻혀볼게요. 밴더부터 하겠습니다. 네 A마이너 잘 들어봤습니다. 아, 좋다 뚫고 이거. 훨씬 많이 뚫고 나와요. 네, 훨씬 많이 뚫고 네. 나오고. 아유, 근데 치고 나오는 느낌이 세네요. 뭐 귀 아프거나 그러진 또 않아요? 네네. 싹 그냥 네. 날카로운 칼로 싹 네. 버터베듯이 쫙쫙 뚫고 나와. 야. 네, 이렇게 같은 목재 스펙을 가진 재즈 마스터라도 이렇게 좀 톤의 기조 차이가 난다는 게 참 그, 네. 경이롭네요. 네, 신기하네요. 네. 생긴 것 같이 놀아요. 딱 톤들이. 네. 네. 유전자도 똑같을 텐데.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두 퍼페로의 사운드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로드원이냐, 락커 피니시냐에 따라서 확연한 사운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안주평은 네, TC 헬리콘 듀플리케이터 모델. 그때 저희가 처음으로 MR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신나게 한번 여기서 노래방 분위기를 내봤는데요. 미러볼이 아직도 안 왔네요. 네, 미러볼이 아직 안 왔어요. 템벌이 나고 이런 게 안 오네. 네, 100번 김구훈 선생님. 네, 회사 회식 때 부장님한테 이쁨 받을 수 있는 이펙터군요. 산악회 한번 가져가면 승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한줄평 딸랑딸랑 부장님 여기 헬리콘이 왔어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아... 네, 산악회 꼭 가져가셔서 듀플리케이터로 승진하시고요. 네, 저 로드원은 범용 마스터였고요. 네. 이건 재즈 마스터 말고 좀 약간 소리가 재져서 네. 재지 마스터 이렇게 됐습니다. 재지 소리가 재지네요. 네. 네. 재즈예요. 굉장히 네. 재지한 네. 소리 재지는 느낌. 재지 마스터. 네. 재지 마스터. 알겠습니다. 저는 재주가 많다고 말씀드려서 네. 네. 그 이제 길에서 그 평지풍파를 겪기 전에 그 좀 어린 시절. 아직 고생을 모르던 그 시절이 떠올라서 전 제주 소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드릴게요. 아 이거 좋은데? 이게 참 매력적인 악기인데 스트라토캐스터에 밀리나 아직도? 밀리죠 그럼. 아, 그렇겠죠? 값도 비싸고. 예, 어제 타겟팅의 그 매니악한 예. 정도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소주는 이건 몇 대? 몇 대? 8.5, 7.5 똑같네요. 난 한 8점 줄려다가 이 색깔이 너무 이뻐갖고 네, 선생님, 0점을 좀 더 줬고 사운드는 로드원 쪽이 좀 더 익숙하신데 네. 이쪽에 이제 좀 이제 색깔의 디자인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되게 포페로를 로드원과 그냥 일반 락커로 락커 비교를 표시. 해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재밌었네요. 네, 5번, 다섯 번째 시간에는 저게 포페로죠? 네, 이게 60 텔레 포페로 모델입니다. 저게 어떨지 제일 궁금해. 네, 그렇습니다. 텔레 포페로, 예. 그렇죠. 128만 원, 가격대도 좀 내려가 네, 네, 있는 좀, 상태라 네. 저게 괜찮으면은 사실 대박이거든요. 대박이에요. 저게 네. 이제 마지막에 활용 점정을 찍는군요. 네, 그냥. 저게 어떻게 될지 네. 비추가 주먹이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 가장 궁금한 모델 포페로 60 텔레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